오셨어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터리로 파워뱅크를 만들었습니다. 케이스도 이렇게 단단한 것으로 했고요. 뒤를 보시면 이렇게 300W 인버터도 달았어요. 덮개를 열면 자동차 딥사이클 배터리를 볼 수 있어요. 전원을 넣으면 이렇게 예쁜 물도 들어와요. 5V USB 선풍기도 잘 돌아가고요. 인버터를 달아서 220V 선풍기도 잘 작동이 돼요. 여름에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인버터 덕분에 가정용 침실 등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파워뱅크 만들기 시작할게요. 보이는 것은 자동차 딥사이클 80A 배터리입니다. 파워뱅크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작은 용량과 무거운 것이 단점입니다. 배터리의 전극 부분에 간섭이 있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가위로 연결된 부분을 절단했고요. 12V, 5V 전원부 부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얇은 재질이라 주의하면서 뚫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원하는 전원부를 넣어주고 고정을 합니다. LED 메탈 스위치도 잘 고정시켜줍니다. 덮개를 이렇게 분리해서 라인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스위치의 제품 연결 플러스 선과 잔량 게이지 플러스 선 퓨즈를 연결했어요. 퓨즈는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퓨즈 달린 부분의 선이 제품 연결 플러스 선이 됩니다. 이 플러스 선을 시거잭과 USB 포트 플러스 쪽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앞착 소켓으로 이렇게 세 선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보면 저용량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스위치 선이 얇습니다. 선생님들은 스위치의 모든 선을 14AWG 이상의 실리콘 선으로 꼭 사용하세요. 제품을 한 선으로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납땜을 안전하게 하고 왔어요. 제품의 모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각각 한 라인으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한 선으로 연결할 때에는 굵은 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배터리에 연결할 마이너스 선을 링 커넥터에 연결해줍니다. 플러스 라인들도 연결해줍니다. 이젠 배터리와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덮개를 고정해줍니다. 라인을 배터리에 연결시켜주니 LED에 예쁜 물이 들어옵니다. 조명을 끄고 보니 너무 예쁘네요. 이젠 인버터를 연결해줄 차례네요. 300W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수 전원파 300W 인버터입니다. 12V 전기를 220V로 전환해주는 장치입니다. 인버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굵은 선을 사용해서 배터리에 연결해줄 것입니다.
얇은 철판을 두는데 잘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꽉꽉 눌러서 뚫어줍니다. 다 뚫고 마지막 구멍입니다. 역시나 잘 뚫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뚫어봅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역시 뚫렸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 후에 이렇게 인버터를 달았습니다. 이젠 선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꽉 단단하게 연결해줍니다. 연결이 되었다면 실리콘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인버터 연결되는 선을 배터리에 연결해 주고 꽉 조여 줍니다.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곳은 220V 전기를 사용할 때 쓰려고 합니다. 전원부 불도 잘 들어옵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로 만든 파워뱅크를 들고 캠핑을 갑니다. 두툼한 삼겹살도 직화로 구워 먹고 술안주에 좋은 맛있는 지포도 예쁜 화로에 굽습니다. 이렇게 탔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캠핑은 이런 맛에 하는 것이니까요. 추울 때 이렇게 손도 녹이면서 불멍을 하다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럼 또 여행 떠나볼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